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저 사람들은 꼭 천국 가는 사람들이야. 저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랬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자타가 공인하는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 뭐 여기 서기관이란 말은 뭐 지금 공무원 뭐 그 서열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인쇄소에서 책을 찍어낼 수 없었죠. 근데 이 성경이라는 책은 다 그 당시에 가지고 싶고 그런 책인데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나 최고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그 성경 말씀대로 살라고 정말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제가 금방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죠. 제가 이 말을 탁 하면 여러분들이 어? 그래야죠. 왜 어? 그래야 돼? 그렇지. 이야, 좋아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을 오해한 것 중에 가장 심각한 오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백성들한테 준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거다. 율법이란 것은 죄를 짓지 말라고 주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에서는 그게 정상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선 이 말씀부터 잠깐 보고 진행합시다. 보면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내 생각은 하나님 생각입니다. 내 생각과 너희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다. 내가 가는 길, 너희가 가는 길과 다르다. 얼마나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은 생각이다. 너희들은 율법을 만들어서 줄 때 이 사람들이 이 법을 잘 지켜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법을 만들지만 그래서 너희 인간들이 법을 만들 때는 누구들끼리 의논해서 해요. 사람들끼리 의논해서 해요. 그게 이제 선과 악을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가를 알게 하는 지식의 책이에요. 지식의 나무예요. 즉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누가 결정하는 피조물들이 인간들이 결정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이 법을 잘 지켜서 착한 사람들이 되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법을 안 지키는 놈은 나쁜 놈들일까 벌 줘야 된다.
이제 이것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법이에요. 우리들이 그거는 누가 만들었어? 우리들이 만들었어. 근데 사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자기들끼리 우리가 법을 만들어 보자.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가. 그렇게 하는 순간, 그런 생각을 먹는 순간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 먹었다 하는 말은 왜 인간들이 선이 뭐며 악이 뭐냐를 법을 만들어서 하자는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왜 떠난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을 떠난 게 돼요? 예? 하나님만이 선이라는 것을 부정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만이 선이야. 우리는 다 안 선이야. 우리는 악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악한 우리들이 악한 줄을 모르고 이 악한 우리들이 법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늘과 땅 차이로 차이가 나겠어. 그런 얘기야. 그래서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는 말은 결국 하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은 왜 선이에요? 그게 뭐길래 하나님의 선은 무엇이길래 우리 인간의 선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요? 그렇지. 하나님의 선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하나님의 선은 아가페야. 아가페는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야. 그것이 선이다 이 말이. 그래서 그 선은 그런 선 그런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은 생명이야.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뭐 인간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우리들이 우리끼리 만들었어. 그거는 하나님의 선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야. 차원이 다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조건적으로 법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 정도는 지켜야지. 이 정도를 안 지키면 뭐요? 벌 줘야 돼. 그래서, 인간의 법은 벌 주기 위하여 만들었고, 하나님의 법은, 율법은, 어떻게 하기 위하여 만든 거예요? 그렇죠. 이미 인간은 벌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요. 너희들, 탐내지 말라. 지킬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봐. 손들 수가 있어 없어. 지킬 수 없지. 너희들 큰일 났지. 너희들 천국 올 수 없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러면 너희들은 다 죽음이야. 그러나 나는 나의 사랑, 나의 선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그것은 아가페요. 그것은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내가 왔어. 내가 대신 죽고 너희는 내가 다시 창조할 거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법을 우리에게 줄 때 지키면 상 주고 못 지키면 벌 주려고 법을 하나님이 만든 건 아니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저분들은 서기관이야, 저분들은 바리새인이야, 훌륭한 사람들이야, 저분들은 천당에 가는 거 굳어놨어. 근데 우리는 뭐? 우리는 천당에 하늘나라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렇게 이분들이 가르쳐놨다 이 말이야. 그러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야. 이분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이분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8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 아마 창녀였던 모양이에요. 얼마나 재수가 없으면 막 하고 있는데 잡혔을까? 현장에서 그냥 현장에서 현행법을 잡았어.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을 요즘 우리 말로 뭐라 그래요? 꼼짝 마라. 꼼짝 마라. 이거는 뭐 안 했다고 잡아뗄 수도 없고 꼼짝 마라. 예? 네? 딱 걸렸다. 또 다른 말 생각난다. 빼박. 빼박이야. 자신만만해. 자신만만. 그래서 모세 율법대로 하면 이런 사람은 뭐야?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 자, 근데 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여자를 잡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냐고 하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자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사실 못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키니까 지키려고 하지 마. 지키려고 하자 뭐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너희들은 뭐요? 죽음이야. 벌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런 율법으로부터 율법에 모든 사람이 얽매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 지킬 수 있는 율법이라면 얽매여 있는 게 아니죠. 지키면 되니까. 아직 뭐 그걸 못 지켜? 그럼 그런 거는 얽매여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율법에 얽매여 있다. 는 말은 여기 이제 보면 갈라디아서 자 그러나 성경이 여기 성경이라고 이제 나온 말인데 스크립처 말씀이 예. 이 성경은 율법, 성경 이거 다 같은 말로 취급합니다. 율법 말씀.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성경이면 그건 뭐요? 구약이죠. 구약은 다 율법책이에요. 그래서 특히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경 스크립처 그러면 모세 오경을 뜻합니다. 율법이죠. 율법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지킬 수 없는 거야. 지킬 수 없는 율법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으니 그 율법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뭐예요? 꼼짝 말하지.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그래서 율법을 못 지키는 게 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모든 사람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죄 아래 뭐예요? 가두었다. 가두었다. 그 가둔 이유는 뭐다? 하나님 왜 그렇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줘서 가둬버렸을까? 죄 아래. 죄인이 아닐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왜 율법 지킬 수 없다? 그 주신 목적은? 그렇지. 율법을 지켰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됐어. 그거를 드디어 깨달았어. 와, 율법은 내가 그렇지. 탐내지 말라. 내가 어떻게 탐 안 낼 수 있어? 아, 나는 율법을 한 게 내가 지킬 수 있는 건 줄로 내가 뭐요? 착각했구나. 그러나 지금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당당해요. 왜 당당해? 율법 지킬 수 있다고. 우리를 보라고 잘 지키고 있잖아. 자,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필요 없지. 왜? 난 자기들은 율법 지켜서 천국 간다고 탁 믿고 있는데 예수가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 율법사들일수록, 종교 지도자일수록 예수님이 와서 가르치는 것을 보면 자기들이 이때까지 가르친 거하고 뭐예요? 반대야. 그러니까 이제 이 서기관과 율법사들은 가능하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 속에서 트집을 잡아야 돼. 그래서 이제 이 여자를 끌고 온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르친 걸 보면 율법 못 지키는 죄인들을 어떻게 은혜로, 예수님이 은혜로 구원하시고 율법 못 지키는 죄의 대가로 죽어야 될 텐데 그 죽음을 자기가 대신 죽는다는 가르침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를 가르치는 거야. 서기관과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냐? 율법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잘 지켜서 천국 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불쌍한 한 가늠한 여인을 가운데 두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가늠하지 말라는 율법을 범했으니 어떻게 돌 맞아 죽을 짓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 형을 집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문득 생각이 났어. 그래, 이건 우리가 빼박 범인을 하나 잡았으니 이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서 당신 생각은 어떠소?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은 용서하라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데리고 왔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그래도 이 여자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할 거 아니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 어떻게 돼? 모세의 율법을 안 지키는 거야. 율법을 무시하는 거야.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돌로 쳐 죽여라.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은 이 여자도 불쌍히 여겨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고 이 여자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나는 대신 죽어서 이 여자를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되면 모세 율법과 뭐예요? 정반대야. 그거 이제 꼬투리 잡으려고
여자를 끌고 온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거 잘 알까 모를까? 알죠. 잘 알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거는 이런 순간은 위기입니다. 예수님한테. 이 가늠한 여자에게는 지금 예수님께로 끌려온 이 여자는 이 기회야말로 위기가 아니죠. 기회지. 네, 아시겠죠? 와, 이제 그거를 기대하시고 보라 이 말이야. 이 얘기를. 네, 자. 글쎄 말이야. 이제 남자는 바리새인 친구였을지도 몰라요. 이제 그때는 이 당시 이 시대 이 지역에서는 남자만 사람으로 취급을 한 때야. 그렇죠. 여자는 그러니까 인구 수를 계시를 해도 남자 수만 세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안 그러면 남자는 토끼였고. 자, 이제 봅시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세요. 성경이, 저 율법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뒀다. 이 말은 지킬 수 없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지킬 수 없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함이라. 그래서 인간은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변질된 죄인이 되어버렸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게 됐으니까 하나님은 그 인간들이 죽는 꼴을 자기는 볼 수 없다. 나는 내 아들을 죽여도 다 구원하시겠다. 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약속을 주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거다. 그러니까 율법은 어떻게 아차 잘못 보면 뭐요? 죽이려고 준 것 같아도 그것은 천만의 말씀 그건 정반대다. 아,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를 깨닫게 해서 예수님께로 와서 은혜로 그렇죠 구원 받도록 하기 위하여.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주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예요? 율법은 지키라고 줬고 지킬 수 있는 거고 지키는 놈은 뭐예요? 천국 가고 못 지키는 놈은 뭐예요? 지옥 간다. 이제 이렇게 딱 셋업이 돼버린 거야. 요즘도 마찬가지. 예? 심각한 노예요. 아시겠죠? 자,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자면, 자,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뭐요? 매임바 되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란 말은 누가 오시기 전에?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그래서 믿음이 오면 우리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율법의 매임으로부터 해방되고 벗어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율법 안 지켜도 돼. 이건 아니야. 율법 안 지켜도 돼라는 말을 하는 것은 율법은 지킬 수 있고 지켜야 되는 건데 예수만 믿으면 안 지켜도 된다고. 이게 얼마나 얍삽한 말이요. 그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지. 아시겠죠? 처음부터 율법이란 건 뭐예요? 못 지키는 거니까. 못 지키는 걸 지켜야 되는 줄 알고 속아서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이제 그 노력 안 해도 돼. 이 말이죠. 왜? 못 지키는 거니까. 우리가 모르고 지킬 수 있는 건 줄로 착각하고 지키려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이란 말은 우리들의 그런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착각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걸 확실히 이게 가장 지금 성경 구원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자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아, 예수께 그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제 꼬투리 잡혔다는 거죠. 쳐요 말아요. 이거야 이제 이 사람들은 그럼 치지 말라 그래도 뭐요? 치지 말라 그럼 빠 모세 율법을 뭐요? 부정한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치지 마라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 그 말을 하면 꼬투리가 딱 잡히면 이게 법정으로 가는 게 아닌데 아시겠죠? 우리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모세가 분명히 기록했거늘 이 예수는 모세를 부정한다. 그러면 꼼짝 말아야. 왜? 그 말은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지.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사실만 따진다고. 그러니까 이 사실에 저촉되지도 말아야 돼. 예수님은 사실 이 여자를 돌로 칠 수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렇게 말하면, 아, 모세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를 부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율법을 부정해요, 안 해요? 부정 안 하는 거지. 왜? 구원시키려고. 인간, 율법 못 지키는 인간을 구원하려고 모세를 지켜서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못 지키는 율법을.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이 줘서 주는 목적 자체가 뭐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려고 준 거야. 왜? 율법 안 주면, 탐내지 말지니라. 그 죄인 줄을 뭐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탐내지 말지니라를 자기들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속으로는 탐났지만 탐난다고 말은 안 했다. 침은 질질 안 흘렸다. 그래서 아무도 안다 모른다. 내가 탐난 거 아무도 모르면 율법 지킨 거야. 그렇죠.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죠.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데 뭐요?
마음에 음욕을 품었어. 품었는데, 행동은 했어, 안 했어? 그 여자 꽁무니를 따라갔다든가, 뭐, 이렇게 윙크를 한번 했다든가. 이렇게 겉으로 나타내서 행동으로 안 했으면, 그거는 율법을 지킨 걸로 뭐요? 치여주고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끼리 뭐 하고 있는 거요? 우리끼리 웃기고 있는 거라고. 우리끼리 속으로는 다 뭐래봐. 너도 많이 쳐다봤잖아. 나도 물론 많이 쳐다봤다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러면 안 쳐다본 걸로 하자. 이래서 율법을 지킨다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게 우리 인간들이 내 자신을 속이면서 누구를 속이려고 하고 있어? 하나님. 그게 죄다, 이 말이야. 더 큰 죄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더 큰 죄인이야. 이 여자는 먹고 살라고 뭐요? 할 수 없이. 실제로는 뭐요? 하기 싫어. 근데 돈이 필요해. 그 이렇게 완전히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뭐 하늘과 땅 차이로 180도로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의 생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들끼리 지킨 걸로 하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가만 있어봐. 탐내지 말지니라. 내가 이때까지 난 탐 안 낸다고. 탐 안 내는 척하고. 그러면 탐 안 낸 거다.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야. 왜? 옛날에는 그걸 발견 못했어. 왜? 어떻게 발견한 거야? 그게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그렇다 이거야.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못 지킨다는 것을, 율법은 못 지킨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야. 아시겠죠? 이거를 잘 여러분이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선생은, 모세는 돌로 치라고 그랬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니까, 돌멩이를 들고 왔다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그래서 율법에는 돌멩이로 돌을 돌로 쳐 죽이라 했기 때문에 돌 들고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일까? 아니잖아.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 그러나 속으로는, 속으로는 여러분, 여자를 보고 음욕을 마음에 가지지 않았던 놈은 한 놈도 없어, 그 중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돌멩이 맞아서 죽을 놈들인, 그거를 모르는 거야. 이것이 신앙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왔다 갔다 이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한 십자가의 구원을 완전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 자, 한번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한 이유는 보세요. 고발할 뭐요?
꼬투리를 잡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자,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제가 오늘 저녁에 강의한 이 강의를 들려줄 겁니다 아마. 그러면 될까 안 될까? 네.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거다. 뭐 이렇다 그러면 꼬투리가 완전히 잡혀. 그래야 저는 그 다음날 법정에 끌려. 그러면 뭐, 거기 판사 뭐 이런 사람들은 알아야 몰라. 어, 이상구 씨, 당신이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거라고 그랬어? 그러면 했잖아. 했어. 그러면 그 자체가 뭐예요? 불법이야. 판사들이라고 뭐 하나? 성령을 받았나? 성령 안 받았지. 그러면 판사들도 몰라. 그냥 그 말을 이상구가 했냐 안 했냐가 그거야. 그것만 있으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근데 예수님도 그걸 알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하나님의 복음, 어?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거고 율법을 못 지키니까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만 붙잡으면 구원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야. 그만큼 골치 아픈, 예수님의 입장이 그렇게 골치 아픈 거였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로 답변을 하지 않고, 그 트집이 잡히지, 뭐요? 않도록 가르치는 장면이야.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몸을 구부리고, 예,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글을 써요. 자, 썼습니다. 뭐를 쓰실까? 자, 그들이, 그들이 묻기를 맞이한 점. 질문을 계속해. 무슨 질문? 돌로 치라는 거요? 치지 말라는 거요? 계속 질문하는 거야. 예수님은 그 질문을 들으면서 땅에다가 뭔가 쓰고 있어. 뭐를 썼을까? 예. 네. 아니, 적는 자 먼저 치러 하지 않고, 땅에다가 쓰시고 있고, 예수님은. 그들은 계속 칠한 돌로 치는 거요, 안 치는 거요? 모르니까 예수님이 쓰다가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그래서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했게?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그 바리새인 중에 이상구 바리새인이 있었다고 합시다. 이상구. 이름 쓰고 예수님이 네가 지난 1월달 세미나에 참가한 그 이쁜 누구누구를 보고 음역을 품었노라.
너도 죄인이 돼 말이야. 그렇게 썼을까요? 예수님은 제가 그랬더라도 절대로 그렇게 쓰실 분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그런 이상구도 살아가시니까. 그래서 내 자신의 프라이버시 이를 꼭 지켜주세요. 그 여러 사람 앞에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글을 썼다고 예수님이 땅에다 썼다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또는 뭐 그 바리새인 누구 누구 응? 네가 어저께 그저께 네 마누라가 없는 틈을 타서 네 하녀방에 들어가는 것을 나는 보았다. 이렇게 썼을까? 예수님 그럴 뿐 아니야. 그거 다 알아도. 지금 예수님의 입장은 뭐냐고 하면, 이 돌멩이를 들고 죽이겠다고, 이 여자를 죽이겠다고 온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몰라. 그것부터 이 여자보다 더, 이 여자는 뭐였나? 나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어. 왜?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돈이 급하고, 배는 고프고, 먹고 살기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죽일 년이다. 를 인정하는 불쌍한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러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잘 지키면서 살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이런 영 같은 여자는 뭐예요? 이는 모세가 시킨 대로 죽여버려야 된다. 이건 이제 이 상황을 예수님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게 예수님의 숙제야. 그래서 뭐라고 썼을까? 저는 이게 뭐라고 썼을까가 굉장히 궁금한데,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뭐라고 썼다는 뭐 증거는 하나도 없어. 그 이 쓰신 목적은 너희들도 마음으로 가늠하지 않는 자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그래서 누구 누구도 너 누구 누구는 언제 너 누구 누구는 언제 청소하고 있는 여자 노예를 네가 덮쳤잖아. 뭐 이런 거 그렇게 쓰시는 분이 아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생각은 없어요. 자, 제가 무슨 이야기를 썼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생각이 100% 맞다고 우기진 않겠지만, 나는 간음하고 살인한 다윗을 용서했다. 맞아, 맞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찔한 거야. 모세는 돌로 치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용서했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간음죄를 어떻게 범할 수밖에 없다는 말. 그 훌륭한 다윗도 율법 못 지켰다. 알을 쓴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지킬 수 있어? 폼 잡지 마라. 당당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야? 우리 율법 지켜. 다윗은, 어? 다윗은 그 바세바, 그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멀리서 보고 막 음욕이 불같이 잃어버렸다 이 말이야. 어? 다윗도 그런 죄를 지었다. 그럼 다윗 돌 맞았냐? 안 맞았지.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맞겠죠? 그렇죠? 네. 삼손. 삼손도 창녀하고 간음해서 안 했어. 그것도 이방인 창녀하고. 나는 삼손을 사랑해서 사랑한다. 삼손도, 내가 죽이지, 뭐요? 알았다. 삼손을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의 마지막 기도 들어줬어, 안 들어줬어? 들어줬지. 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땅에 썬 걸 보고 뭐예요? 할 말이 있어, 없어? 여자도 그 창녀도 예수님이 쓰신 걸 봤어. 이거 뭐 지금 뭐 그러니까 뭐 그 장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그런 다윗도 간음을 범하고 심지어는 뭐 살인까지 범했어. 그런 다윗도 나는 구원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뭐 돌로 치라 그러는. 그러면 돌로 치라는 율법은 죽이기 위하여 있는 거요? 구원하려고 있는 거요? 그렇지. 다윗은 그래, 나 같은 놈은 돌 맞아 죽어야 돼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율법 속에 있는 뭐를 봤어요? 율법 속에서 그런 암시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결국 우리는 내가 돌 맞아 죽어야 짓을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죽이를 원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나 대신 죽게 할 것이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은 믿음으로 다윗은 살아났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은 너희들 중에는 죄 없는 자가 있을 수가 없다. 왜?
율법은 너희들도 이 여자처럼 뭐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모르는 게 문제다 이 말이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 있어라고 하고 있는 그게 문제다 이거야. 그리고 또 여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에는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뭐냐면 죄 없는 자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없지만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책임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뭐요? 믿는 자는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거든, 하나님은. 그렇죠. 그러니까. 죄 없는 자라는 말 속에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내가 너희들 죄를 다 뭐예요? 내가 책임지고 십자가에서 죽으러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들은 돌로 칠 수 있어.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돌이 뭐게? 예, 그 돌은 예수님이 돼요. 보세요. 그 율법에서 돌로 쳐죽이라, 쳐죽이란 말이 나오는데, 자, 예수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은 돌쇠예요. 야, 베드로 전서 2장 자, 보세요. 베드로는 이렇게 썼습니다. 산 돌, 돌이신 예수님. 예수님 변명이 이게 돌이야. 자, 너희들도 산 돌, 산 돌이라기보다 이제 생명의 돌입니다. 아시겠죠? 생명을 주시는 돌, 돌이 예수니까. 너희도 산 돌, 예수님 같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하나님의 택한 보배로운 무슨 돌? 모퉁이 돌. 집을 지으면 초석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돌집은 그래서 그 돌을 한 개 탁 놓고 그 돌을 기준으로 해서 가로 세로 그 모퉁이 돌이야. 가로, 세로, 모퉁이 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산돌, 모퉁이 돌. 또는 이제 무슨 돌이냐 부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그래요. 건축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라는 산돌을, 모퉁이 돌을 버렸어. 그리고 자기들이 율법만 잘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야. 지킬 수 없는 건 줄도 모르고. 그래서, 자. 그래서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자.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은 성경에서 돌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할 때, 그 저는 옛날부터 왜 유대인들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을까? 뭐 찔러 죽이라, 목을 쳐 죽이라, 뭐 목 매달아 죽이라 이렇게 안 하고 뭐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 그럼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은 너희 손으로 직접 죽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범죄자가 죽어도 누가 죽이게 하라? 돌이 죽이게 하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 손 대면 안 돼. 돌을 던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돌은 무슨 돌이에요?
사랑의 돌이야. 죽이는 돌이 아니고 뭐예요? 살리는 돌이야. 그래서 산 돌이야. 아시겠죠? 이 여자가 다윗을 구원하셨으면 나도 뭐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네. 그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분이네. 이분이 그래서 그 여자는 그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고 온 죽이는 돌에 맞아 죽지 않고 진짜 산 돌이신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야. 네. 그래서 이 여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에 맞은 거야. 아시겠죠? 와, 이 여자는 뭐예요? 그러면 나는 살았잖아. 다윗을 살려주신, 그렇죠? 하나님인데, 예. 예. 그래서, 자, 그래서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섰으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 난 여자만 남았더라. 이 말은 뭐예요? 서기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래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더라. 그러나 이 여자는 뭐? 와, 구원자가 오신다더니 메시아가 오신다더니 이분이 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걸 깨닫게 된 거야. 예. 네. 여자만 남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왜? 우리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라고 가르쳤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을 줄라 그래도 그 구원을 주시는 예수를 다 떠나버렸다. 구원을 거부했다. 자,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대답하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구원하러 왔다. 아시겠죠? 그게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하러 왔다. 요한복음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 심판 정죄 같은 말입니다. 심판 정죄하려 오신 것이 아니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하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처럼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이렇게 살지만 너는 지금 누구밖에 붙잡을 수 없다. 나는 다윗을 용서하고 구원하였다.
붙잡아요? 돼, 안 돼요? 그렇지. 그래서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처지에 도달했을 때 예수님은 나타나시고 우리가 그분을 붙잡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러, 정죄하러 온 게 아니야. 구원하러 왔다고. 무엇을 사용해가지고? 율법을 사용했어. 지킬 수 있는 율법, 못 지키는 율법. 못 지키는 율법을 줘서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우리는 율법 잘 지킨다고 폼 잡는 것은 웃겨도 이게 보통 웃기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그 십계명을 도덕법이라고 해가지고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왜 십계명을 줬는지도 뭐예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이, 이게 이해가 올바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봐주는데, 또 네가 이런 짓 또 한다면, 그때는 봐줄 수 없다라는 말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여자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어떻게 책임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죄를 지어도 또 책임지실 겁니다. 그런데 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럴까?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죄가 뭐게? 죄는 죄요. 죄는 죄지만은 그 죄가 죄가 아니에요. 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내 죄는 무조건 하고 뭐예요? 예수님이 다 처리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죄라는 건 무엇일까요? 그렇게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 말이야. 그렇게 안 믿으면, 내 죄는, 나의 모든 내가 율법을 못 지키는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뭐예요? 다 끝내셨다. 그러, 그거를 안 믿으면, 그거를 안 믿는다면, 내가 지금까지 과거에 이미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죄마저도 뭐예요? 용서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이게? 자, 이거 요한복음 16장 보고 끝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곧 떠날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고 떠날 것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내가 가야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수 있다. 그가 와서 그는 누구예요? 성령,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의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다. 심판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다.
책망은 어떤 경우에 책망을 합니까?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혜사가 오면 죄에 대하여 너희들이 이 세상이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친 죄에 대하여를 책망할 것이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죄에 대하여 가르칠 때는 무엇이 죄라고 가르쳤어요? 율법을 안 지키는 거. 어. 못 지키는 율법. 율법을 안 해. 그거는, 그 죄는 이제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건 뭐예요? 율법을 못 지키는 거니까. 못 지키는 율법을 줬는데 그거 안 지킨다고 죄 지었다고 그럴 하나님이 아닌 거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죄는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책임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안 믿으면 그게 죄다 이거지.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라는 말은 그들이 뭐요?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제 죄란 건 한 가지밖에 없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는지 참 모르겠다. 그거 이제 죄다 이게.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 우리들은 뭐예요? 죄를 안 지어야 될 텐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면 죄가 내가 더 많다는 걸 느끼게 돼요. 왜? 성령이 왔으니까. 옛날에는 마음속에서 탐나고 누군가가 밉고 그래도 밉다고 말만 안 하면 됐는데 이제 말 안 해도 뭐예요? 죄인 줄을 내가 알게 됐단 말이야. 그러므로 내가 죄가 많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야. 그러나 죄가 많다고 걱정할 거 없다. 그 많은 죄 내가 다 끌어안고 너를 위하여 죽었다. 그거를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어 두심은 은혜를 베풀려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말씀. 우리는 율법이라 그러면 정죄하기 위하여만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어떤 율법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그 불쌍한 죄인 어디를 가도 이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율법을 보면 으시시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율법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때까지 온 평생을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벌 주는 것이라고 배운 이렇게 완전히 세뇌되어 있는 우리들의 고정관념에서 우리 모두를 성령을 주셔서 해방시켜 주시고 정말
이제는 율법을 보면 예수님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율법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깊이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되며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다른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정말 아름답게 사랑으로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분들도 그것을 깨닫고 기뻐할 때 그들의 기쁨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생기를 받게 하시고 그 생기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